그거 보고 아 나는 대야로 건너는 거 말고 거기에 둥둥 떠서 좀 여유를 즐기고 싶다. 상상 생존이니까. 이제 발상의 전환이 그쪽으로 간 거죠. 스트레칭, 요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? 지금 대나무가 많은 환경이니까 대나무를 대야 밑에다가 대고 샵 모양으로 대서 부패들 같은 걸 주워서 끼면 뜰 수 있다. 근데 이게 진짜 떠요? 이게 엄청 무거운데? 한번 뛰어보게. 뛰어보게. 조심하세요. 오케이. 그냥 여기다 뗏목처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? 아니면은? 어?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또 묶고 딱 비율을 좀 맞추면 이렇게 감는 거. 어, 이거 어제 보여주셨던 매듭 같은데? 이게 이제 그거야. 이게 많이 써먹는 거. 올가미. 세 번 감아도 돼? 됐어. 이렇게 해서 한쪽 완성. 와우. 오케이. 와 진짜 너무 튼튼하다. 이거. 와우. 어어어. 성민아, 성민아, 성민아. 이거 주워 가자. 이거요? 어. 이나 그거 뭐 할 때 필요할 것 같아. 어, 좋은데? 갖고 갈 수 있는 거 다 갖고 오자, 그러면. 우예. 이거 가져왔어요. 아, 너 필요할 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 됐어? 네. 와, 튼튼해, 튼튼해. 완전 튼튼해. 이거. 대박이야. 와. 오, 살았어, 살았어. 살았는데 이것만 봐도 느낌이 장난 아니다. 이게 여기에 달려야 되거든. 오, 그것도 괜찮다. 이렇게 달아줄까? 이 상태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또. 그래. 오. 아, 긴 줄이 밑으로, 짧은 줄을 돌린다. 상상 실현을 위해 직접 뗏목 만들기에 나선 이나. 이제 다 끝났어, 끝났어. 다 했어, 다 했어. 얘도 안 흔들리지, 얘도 안 흔들리지. 있어? 자, 칼. 이거 진짜 아이디어 대박이에요. 진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. 각자의 상상한 대로 돼가고 있네.